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대출 규제 완화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규제 완화 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 반응은 일정 기간 오르는 반면 지방 지역은 0 이하에서 움직이며 하락했습니다.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구입 여건이 개선되며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.